대보름 한가위를 하루 앞두고 도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차례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침부터 가족들이 한데 모여 분주하게 움직인 덕에 어느새 각종 음식들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다소 힘은 들지만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인 만큼 하나하나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일 추석을 모여서 식구 전부 모여서 맛있게 먹고 조상님들한테 잘 올리려고 오늘 이렇게 힘들어도 만듭니다. 떡집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석에 맞춰 임시로 마련한 야외 매대에 송편과 백설기 등 온갖 떡들을 대량으로 준비해뒀지만 세도하는 주분에 금세 물량이 소진됩니다. 한 손 가득 떡을 산 손님들은 제사상 준비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가족하고 못 만났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즐거운 하루 그냥 가족과 행복하게. 대목을 맞은 마트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 곳은 단연 각종 나물과 전, 고기 산적을 파는 제사 음식 코너입니다. 차례가 점차 간소화되면서 제사 음식을 판매하는 마트에는 명절을 준비하려는 도민들의 발걸음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차례상을 간소화하고 차례 음식을 주문해서 준비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추석에는 차례 음식 주문량이 예년 대비 약 1.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처음 맞는 명절. 그래서인지 추석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가벼웠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